이렇게 따스하게 보이는 산골짜기인데요. 마을들은 텅 비어 있고 경공만 혼자 마을에 남아있는 그런 산골 마을을 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름호입니다. 오늘은 충북 보은을 탐사 중에 있는데요. 오늘도 노름호와 오지를 찾아서 힘차게 직진 한번 외쳐볼까요? 직진! 여기도 전봇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한 오지 마을 같은데, 마을이 있으면은. 충북 보은군 깊은 골짜기를 들어왔는데요. 어쩌냐고 여기 눈이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아, 눈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있고 차후에 집이 한 집이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마을을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집이 있는데 목조주택인 것 같은데요. 집이 빈집인 것 같아요. 한번 아, 여기가 뭐한 화장실인데요. 와, 화장실이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면 여기 무슨 관광지였었나요?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우, 집이. 한번 잠깐 볼까요? 입구를 이렇게 담아가는데 다 부서졌네. 여기도 집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야, 참 깊으네요. 여기가 옛날에 무슨 관광지 같이 뭐 이렇게 했던 곳인지 참 궁금한 마을이네요. 화장실이 아주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던 곳인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집은 이렇게 비어있네요. 아래쪽 마을은 전체가 이렇게 텅 비어있네. 노루가. 노루가 살고 있네요. 이렇게 저 위에 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집이 아주 번성치 않죠? 개도 있고. 이렇게. 여기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혼자 있는 거야? 아이고야, 혼자 있구나. 근데 네 혼자 거기 있냐? 가만히 있어. 한번 올라가 보자. 여기 개도 이렇게 한 마리 좀 묶여 있고, 요에 사람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호두나무가 많이 있고,
했던 거 보니까 이거 집터였었는데요. 전부 다 마을이 다 그냥 소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일부 주민들이 남아서 사는 것 같은데, 여기는 차량이 올라올 수가 없네요. 야, 차량이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요. 다 유실이 돼버리고 그랬네요.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곳이네. 아주 따뜻해 보이고 그런 곳인데, 과연 주민을 만나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 여기가 일반인이 사는 집은 아닌 것 같네요. 무슨 사찰 용도로 이렇게 지금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이었었는데 마을 자체를 사찰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또 집들이 아주 큼직큼직한데, 이 집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연못 멋있네요. 이런 곳이 있었네요. 멋있네요. 여기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마을 자체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아유. 와. 호호. 야, 여기가, 집이 여기도 비었네요. 눈이 왔는데, 하나도 밟은 토가 없네. 집이 여기도 그렇고. 옛날 아주 화정민들이 살았던 그런 곳 같은데, 이렇게 집이 다 비어 있네요. 집이 일부가 무너지고, 참 안타깝네요.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뒤로 한번 천천히 돌아볼까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살았던 그런 집들인데, 여기 고도름 보십시오. 자, 이렇게 고도름이 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반 만들어서 전 주인이 사용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집이 아주 나지막하게, 밤나무는 엄청 크네. 밤나무가 보십시오. 잎이 지금 단풍이 들지 못하고 지금 말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낙엽이 되어버렸네요. 오늘 중국 부원에서 아주 깊은 골짜기에서 이런 텅 빈 마을을 들어왔는데요. 요는 시계 보니까 아주 옛날 시계인데, 여기가 소마구네. 소마구. 여기 보니까 요강도 있고, 참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마을이네요. 여기는 화장실이었었나 본데요. 벤소. 다 무너졌네. 아이고야. 이런 흙으로 해가지고 지은 집인데, 마을이 그냥 텅 비어버렸네. 이렇게 옛날 주인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막걸리 받아오던 점자.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산골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인데, 이 마을도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하나 둘 떠나버리고 나면은 그냥 멸실되고 사라지겠는데요.
깊은 골짜기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탐사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런 집들도 있고, 옛날에는 요 상당히 많은 호수가 살았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런 데 보면 전답이고 집터였었는데, 전부 다 집은 지금 멸실이 되고 몇 집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안타깝네요. 이렇게 아주 상당히 아주 풍경은 좋은데요. 동남향에 자리 잡은 그 골짜기 마을인데 텅 비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금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오지를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가, 너 거기서 왜 혼자 있니? 아무도 없던데 위에? 어? 너 갖다 걷어봤어? 밥통도 있나 안에? 어? 나봐. 요 안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개를 내가 풀어놔줬는데요. 요 위에서 관리하는 개인 모양인데, 이렇게 사람도 없이 그냥 놔두면은 개가 안 될 것 같았어. 풀어놔줬습니다.